다행히 다른 탱크로 옮겨붙진 않았는데 이번에 불에 탄 기름 탱크엔 준준형 승용차 6만 대에 가득 주유할 수 있는 양의 휘발유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까지 연기를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시민들 불안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뒤엉켜 하늘로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인근 농로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엔 폭발 당시 화염이 치솟는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휘발유 440만 리터가 저장된 탱크에서 시작된 물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 아버님께 치면 많이 나다가 불길이 좀 잡히는가 싶어서 좀 잡혀가는가 보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불이 화염이 많이 치솟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현장에서 치솟아 퍼진 검은 연기띠가 서울 서남부와 인천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큰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여러 차례 폭발음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펑펑 하는 소리에 놀래서 사람들이 나와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저대로. 소방당국은 출동 2시간 만인 어제 낮 1시쯤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높였습니다. 불길이 워낙 세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워 헬기와 무인 장비를 동원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유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물을 따라 불길이 번질 수 있어 거품 형태의 소화액을 뿌렸고 휘발유를 시간당 65만 리터 정도를 빼 옆에 두 탱크로 옮기면서 탱크 안을 모두 비웠습니다. 불이 난 유류 저장소는 송유관을 통해 이송된 기름을 저장하고 있다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의 주유시설에 공급하는 곳으로 1994년 건설됐습니다. SBS 신정원입니다.